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클립시 사의 벨 클립시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립시 사의 이제 헤리티지 라인업으로는 최상위로 클립시 혼이 있고, 라스칼라와 벨 클립시가 동등한 레벨로 존재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단 1971년도에 처음 소개가 된 그런 스피커이고, 혼이나 라스칼라와 다르게 현재의 신형 모델로 다시 리버전돼서 나오고 있지 않은 그런 스피커라서 가장 유니크한 그런 스피커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크기가 제법 상당히 큰 편에 해당하는 스피커입니다. 이 가로가 90cm고 높이가 76cm라서 상당히 너부대대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사진처럼 상당히 매력적인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이스칼라 구형 같은 경우는 외부에 마감이 거의 클립시지 구형 제품들이 마감을 거의 안 했는데 이 벨클립시만큼은 와이프의 이름을 따서 그런지 좀 예쁘게 만들어낸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라스칼라 같은 경우는 약간 투박한 그런 모습이 보이고 신형 라스칼라나 신형 혼 같은 모델은 상당히 또 예뻐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역 쪽에 이제 트위터와 K77 트위터, K55 미드레인지 두 가지 모두에 혼이 사용되는 스피커입니다. 그래서 클립시 같은 경우는 고급 라인업은 물론이고 보급형 라인업까지도 혼을 많이 사용하는 혼의 진심인 그런 브랜드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혼 드라이버 중에서도 빈티지 제품이지만 완전 올드 빈티지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엄청 높은 음압으로 쫙쫙 와닿는 정도 소름 돋는 느낌까지는 아니고 의외로 혼이지만 좀 차분한 듯 그래도 혼의 성질을 잘 가지고 있는 쭉쭉 뻗어나오는 그런 청자에게 호소하는 그런 능력을 잘 갖추고 있는 그런 스피커가 되겠습니다. 저역 쪽에서는 이게 접어진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역이 양쪽으로 소리가 나오는 그런 구조를 채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퍼 유닛이 15인치에 해당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크죠. 거기다가 접음 구조까지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역의 양감이나 깊이감이 아주 많이 떨어지는 그런 스피커는 아닙니다. 중고역에 약간의 포인트가 좀더 들어가 있는 그런 스피커라고 말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은 주파수 응답 특성에서도 54Hz에서 17kHz라서 응답 대역 자체가 좁아요. 깊이 떨어지지도 않은 저역이고 아주 쭉쭉 치고 올라가는 고역도 아닙니다. 그럼 스펙상 상당히 떨어진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실제로 들어보면 소리는 상당히 좋습니다. 진지하게 감상을 했을 때 어마어마한 그런 스피커다라고까지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지만 충분히 넓은 공간에서 탁 놓고 들었을 때 대단히 우수해서 소름이 끼친다기보다는 참 공간에 잘 어우러지면서도 과도한 부분이 많지 않다. 상당히 공간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은 그런 느낌이고요. 작은 공간에서도 어느 정도 사용하는데 큰 무리가 없는 중형기 정도의 스피커다라는 생각을 저는 좀 들고 있습니다. 상황마다 좀 다를 거예요. 하지만 그리고 그래서 소리가 아주 임팩트 있는 아주 강력하거나 양감이 파워풀하거나 막 이런 부분을 특별히 가지고 있진 않습니다만 충분히 좋은 소리라는 생각인 거고 어느 공간에서는 좀잘 어울릴 수 있을 만한 중립적인 특징이 개성이 분명하지만 그렇게 어느 특정 부분에 아주 크게 모나지 않은 그런 특성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이 생김 이 트위터 구조가 따로 트위터 쪽이랑 미드레인지가 상부에 별도의 캐비넷이 이제 합쳐진 그런 느낌이고요. 우퍼는 접힌 구조기 때문에 밑으로 우퍼 같은 경우는 후면이 막혀 있고 상부 쪽에서는 후면 개방형 형태로 설계가 되어 있어서 뒤쪽에 네트워크도 직접적으로 관찰해서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 쪽에 수리라든가 뭐 업그레이드를 한다거나 이럴 때도 상당히 편리한 그런 스피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디자인이 이쁜 스피커를 그렇게 아주 우선순위에 두지 않아요. 한 3순위, 4순위 정도로 좀 낮춰보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이 백클립시는, 지금 요즘이 또 앤틱이나 빈티지가 유행하는 그런 시절이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상당히 좀, 저 구조와 생김 디자인 자체가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이 구조 위에다가 너부대대하기 때문에 거기 위에다가 뭐, 화초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사실 스피커에다 위에다 뭘 올려놓는 게 좋지 않은데, 저는 이 스피커는 그런 것들을 좀 올려놓고 쓰는 것도, 그러니까 생활 가구의 형태에 이어지는 형태이면서도 현대의 라이프 스타일에 상당히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스피커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라스칼라하고 소리만 좀더 생각을 하신다면 라스칼라 쪽이 조금 더 저렴할 수 있기 때문에 그쪽도 좋을 것 같고, 디자인까지도 생각을 하신다면 벨클립시 쪽도 좋을 것 같고, 더또 모던한 아주
신형까지 라스칼라와 클립시 홈 같은 경우는 신형이 있기 때문에 그쪽 선택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디자인을 생각하신다면 신형이요. 근데 또 하나가 높이가 좀 낮아요. 높이가 70몇 센치 정도라서 높이가 낮은 편에 해당을 하는데 76cm 정도 되네요. 그래서 중국의 별도의 스탠드를 놓지 않으면은 트위터와 미드레인지가 청자의 귀 높이보다 좀 한참 좀 낮은 편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의자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공간을 좀 많이 차지하는 게 스피커가 많은 저로서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방출을 한 상태인데 지금도 조금 넓은 공간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렇게 편안하게 막 정밀하게 세팅해서 듣는 게 아니라 적절하게 여유롭게 두고서 공간 자체에서 스무스하게 울려나오는 그런 소리를 만들어낸다고 했을 때 상당히 좋은 스피커가 될수 있을 텐데 상황이 안 좋아서 더 많은 여러 대의 스피커를 쓰는 게 요거 한대 자리면 한 두세 대, 네대 정도까지도 운영 가능하니까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 이어서 음악 레코딩한 것도 이제 들어보실 수 있는데 아쉽게도 공간상 제가 좌우로 놨둔 전면 좌우가 아니라 완전 사이드로 180도 위치에다가 세팅을 해서 듣고 있었는데 그렇게 녹음을 한 거라는 거좀 감안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저의 뭐 소리적으로 엄청나게 추천할 수 있는 그런 최강의 스피커다라는 생각은 아니지만 별도의 JBL 빈티지 라인업은 가격들이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클립시 쪽은 그렇게 크게 오르지 않았거든요. 별다른 소소하게 오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가격 대비 성능미를 찾으시는 분들에게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디자인도 상당히 좋다. 소리도 충분히 좋은 소리, 뭐 대단히 우수한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두루두루 참 괜찮은 빈티지한. 저도 이제 이후에는 빈티지 대형기로 이제 넘어갈 생각을 갖고는 있는데 계속 시도는 못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걸 들어가기 전초 단계에서 충분히 써볼 만한 스피커가 클립시의 벨 클립시, 라스칼라, 클립시 홈 같은 모델들도 상당히 생각해 볼 만한 제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또 다른 리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